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만나보겠습니다. 와, 야, 윤상민 씨 이거 어떠한 도자기죠? 이거 그 말로만 듣던 그 막 고려청자 이런 거 오,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고려청자 맞죠? 예. 오, 야, 이걸 오. 실물로 보다니 정말. 진짜 예. 박물관 아니고 실제로. 예. 어, 실물로 처음 보세요, 고려청자? 저는 처음 보세요. 오, 아니 국보투수란 얘기 많이 들었으면서. 아, 그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은 자주 안 가셨나 봐요. 네, 사실 박물관 네? 갈 시간도 없었고. 아, 운동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예. 진품명품에서 보던 거예요. 어렸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이게 청자는 청자인데요. 이윤성 씨가 보시기에는 이거 근데 우리가 보던 청자랑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 예. 제가 묻고 싶었어요. 아, 저한테요? 네. 일단은 제가 아는 이 청자들은 주로 뭐 이렇게 주병이라든지 그죠? 술을 담는 네. 화병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글쎄요 저도 이런 거 좀 낯섭니다 지금 위쪽으로 좀 퍼져 있고 네. 내려가다가 좀 아, 이쪽 받침대가 또 있고요 김상훈 씨가 보시기에 이거 뭐 용도가 뭐였는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어,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네. 좀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좀 실생활에 좀 편안하게 쓰였던 아,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오. 이쪽 성형된 부분 보면은. 예. 아, 저는 집에서 이런 거 그 마늘 다질 때. 아. 어, 그래도 청자인데. 네. 청자기 때문에. 어. 야 이게 좀 미스테리한 깨끗고요. 청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용도에 대해서 우리 쇼감정단이 도무지 감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퀴즈 아, 어렵네. 자 과연 오늘 나온 이 고려 청자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1번 화분, 2번 향로, 3번 술독, 4번 절구. 아, 알겠어요. 어, 윤성민 씨. 예, 2번 향로입니다. 향로, 향을 예. 피우는. 예. 어, 왜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 느낌이. 아, 예. 윤성민 씨는 향로. 어. 윤성 씨. 저는 아, 저도 향로를 할게요. 아, 왜냐하면 갑니다. 대부분 향로는 위에 이렇게 늘 퍼져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저도 여기 입구가 넓기 때문에 밑에는 좁고 향을 좀 더 퍼지게 아. 하기 위해서 저는 저 또한 이제 향로. 전형적인 향로의 모습이다. 네. 김상훈 씨. 저도 좀 어. 향로 같이 생겼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 다른 답을 한번. 오, 다르게 갑니다. 어, 술. 아 근데 예? 딱 퍼먹기 좋아요 네. 지금. 네. 어,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게 이렇게 딱 막걸리 이렇게 해서 네. 좋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2번 향로가 아~ 향로입니다. 아~, 아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건 향로면 사실 뚜껑이 그죠? 있지 않아요 보통 향로하면 뚜껑 대부분 오. 향을 피워서 이렇게 네. 넓게 퍼져 나가라고 대부분 위에 입구가 좀 예. 넓게 퍼져 있는 저는 특징을 퍼져 있고 했거든요. 뚜껑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물건에 위원님 뚜껑은 없네요. 네 보통 우리가 향로는 둥글럽적하고 뚜껑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의뢰품도 향을 피우는 향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뢰품처럼 뚜껑이 없고 몸체가 그릇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밑굽이 나팔 모양으로 생긴 것을 우리 향로라 그러는데 향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네. 아.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위원님 고려청자가 이렇게 생긴 고려청자 고려청자 향로, 향환을 전 처음 보거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고려청자 향로라는 거는 향환은 아무 데서나 막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네. 네. 그런데 저런 향로는 주로 불교에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국보나 보물 같은 그렇게 지정된 향로가 있는데 저러한 유물들을 보통 대부분 사찰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향화는 불교에서 육법 공양이라고 여섯 가지 공양물을 갖춰가지고 공양할 때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 중에 향이 가장 으뜸이 되는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향을 공양하는 도구인 향화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네. 위원님, 네. 그 공양할 때 왜 향을 최고로 치는 겁니까? 향은 이제 우리가 해탈향이라고 해서 해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근데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맑게 함으로써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고려시대에는 향이 나쁜 냄새의 기운을 없애준다고 해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 궁에서는 외국 사신을 맞이하거나 책봉의 의식 등 각종 의례 때 향을 꼭 피웠죠. 문양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향환. 어찌됐건 오늘 나온 이 향환의 문양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운데 꽃이에요. 그죠? 네. 아, 자, 무슨 꽃일까요? 저는 네. 연꽃? 연꽃이다, 이윤성 씨. 이게 같은 다 꽃인 거죠? 같은 꽃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꽃들이 다 같은 꽃이에요. 보세요. 예, 윤성 씨 한번 보시죠. 예. 예. 아니, 뭐 꽃을 예,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장미인가? 예. 장미. 왜냐면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어서. 몽우리가 있어서. 그쵸? 아, 이거 네. 그거 아니에요? 뭐요? 윤성 씨. 봉숭아꽃? 봉숭아꽃? 예. 오, 봉. 그 여기 보면 시, 이거 씨앗이 있잖아요. 아, 씨앗. 항상 어렸을 때 보면. 예, 예. 이렇게 동그란 걸 까면은 오, 씨앗이 예, 나오는 게 봉숭아꽃 같아요. 봉숭아꽃이다. 아니면 매화인가? 매화? 매화. 아니 옆에는 또 이렇게 막 맞아요. 보이는 거 보면 매화 같기도 하고 예. 가운데 포인트는 또 장미 같은 여러 가지를 넣진 않았겠죠? 장미, 뭐 봉숭아, 매화 다 나옵니다. 과연 어떤 꽃인지. 위원님 이거 무슨 꽃입니까? 모란으로 봐이죠. 모란. 제가 사실 그래서 모란은 아주 그냥 풍성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모란. 꽃 중의 왕. 네? 화정지왕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화목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고려 청자에서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결하게 도안화한 무늬를 써서 저렇게 된 겁니다. 네. 모란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은 모란 주변을 둘러싼 요 문양들, 요거 뭘까요? 모란 주변에 있는 문양이죠. 문양이죠. 이거는 뭘 표현한 걸까요? 이윤성 씨, 그냥 뭐 문양이지 뭐. 네. 이거는 그 항상. 농 있잖아요. 농에도 보면 항상 테두리는 가구에도 있고 예, 이런 거예요. 항상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채워져 있는데 예, 뭘까요? 뭐 그 나뭇잎인가요? 이게 뭐죠? 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거의 옛날 자개 이런 거. 아, 맞아, 자개. 아, 그렇죠? 자개. 그러면 그게 구름 모양 뭐 이런 거. 아, 구름이다, 이윤성 씨는. 그렇지 않아요? 구름. 오, 구름 같기도 하고. 네. 예. 위원님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쉽게 맞히기가 어렵죠. 예. 저런 것을 우리가 당초문이라고 그래요. 당초문. 네, 당초문. 당초문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의 형태를 도안화해서 장식한 무늬를 우리가 아, 당초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러한 당초문이라 참 잘 새긴 무늬예요. 그러니까 아. 무늬를. 그래서 도자기 무늬를 새기는 기법을 잘 활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법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죠. 위원님께서 깜짝 퀴즈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당초문. 당초문을 지금 정말 잘 새겼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야. 이 청자 향환의 배경을 채운 당초문은 어떠한 기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너무 어려워. 1번 음각, 2번 박지, 3번 상감, 4번 역상감. 판에서 표현한 거냐, 긁은 거냐, 판에서 채워서 구운 거냐, 그 반대냐. 이거는 아, 다도 모르고 있어. 파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낸 게 아니라 4번이에요. 역상감이다. 예. 오. 예. 덮어 씌운 겁니다. 아, 상감의 반대일 것이다. 예. 파낸 느낌이 아니다. 저는 3번. 상감. 네. 윤성민 씨가 반대 의견. 네. 요거를 파냈다. 네. 윤성민 씨는 밖을 파냈다 그랬고. 네. 아니, 자꾸 저랑 반대로 하시는데. 아니야, 그 일부러 제가 틀릴 거를 예상해서 대회하고 하시는 거. 굉장히 것 전략적입니다. 예. 자, 이윤성 씨. 저는 2번. 그럼. 박지. 네. 긁어냈다. 긁어내서 다시 어찌됐든 긁. 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다음에 네. 긁은 것 같다. 네네. 좋습니다. 어려워요.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피... 무엇입니까? 4번 역상감. 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남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이게 역상감으로 새겼군요, 위원님. 네. 모란문을 보면 꽃잎이 하얗죠. 네, 꽃잎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당초문을 또 보면은 바탕이 하얗고 그렇습니까? 예, 당초문에는 청자색 네. 원바탕색이 나오죠. 네, 네. 예, 그래서 모란문은 무늬를 파죠. 거기다가 이제 벡터를 채우는 상관기법이고 당초문은 그 반대로 바탕을 놔두고 배경을 파내가지고 벡터를 그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됐기 때문에 역상감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모란꽃 아래 보면 또 그 줄기나 이파리는 또 까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건 어떤 기법으로 새긴 겁니까? 네, 모란 무늬와 같은 저것도 상간 기법이에요. 상간 기법이. 상간 기법인데 무늬를 파내는 것은 이제 똑같은 기법인데
이제 그 안에 백토가 아니고 검은 흙. 그러니까 저걸 자토라고 그래요. 철분이 많이 생긴. 자토를 채워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저게 구우게 되면은 자토가 검은색이 나오죠. 그래서 검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흑상감 기법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 아랫부분에도 여러분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나요? 이게 뭐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아마 흑상감 기법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예. 요거는 뭘까요? 이거 당초문은 아닌 것 같고. 이거야말로 구름 같습니다. 아, 윤성민 씨. 예. 이거야말로 구름이다. 구름에 떠 있는 걸 표현한 거죠. 예. 남들과 다른 시선, 윤성민 씨. 위원님, 혹시 구름 맞습니까? 네. 오, 진짜로.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추나요? 구름이군요, 위원님. 네, 구름을 표현한 건데 구름은 십장생의 하나로서 장수를 의미하죠. 예, 그러나 불교에서 구름은 승려의 높은 위용과 덕망을 상징하는데 보살이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에도 쓰이는 매우 성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는 무늬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받침대에도 문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대충 새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굉장히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것도 그죠? 뾰족뾰족하게. 치마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기와 같기도 하고. 예. 혹시 윤상민 씨 이거 뭔지 예. 아시겠습니까? 남다른 시선. 자, 이거는요. 예, 이거는. 치아처럼 생겼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이윤성 씨 보시기에 이거 뭐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문 왜 이렇게 왜 뒤에 병풍 같은 병풍 느낌? 그러네요. 병풍이 지금 쫙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위원님 받침에 있는 이 문양은 어떤 문양입니까? 굽하고 몸통 꼭 위하고 아래하고 무늬가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네. 네, 하나는 넓고 하나는 조그만데. 네. 그런데 둘 다 연꽃 잎을 펼쳐놓은 것을 우리가 연파문이라고 해요. 연꽃 잎을. 네. 네, 도자기에 연파문을 둘려 있는 것은 이 물건의 비범성과 청정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네. 모든 문양에 좋은 의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고려 청자는 처음 봤지만 너무 상태가 좋아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봐도 너무 깔끔하게. 이거는 그래도 고려 청자면 고려 시대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 한 그래도 이렇게 모든 기법이 들어갔을 때는 고려 말? 고려 초? 12세기? 12세기요? 이렇게 되죠. 지금 21세기니까 900년 전?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이 기법이 제일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가 12세기 말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냥 찍은 거예요. 여쭤볼까요? 위원님, 12세기 정도에 만든 거 맞습니까? 거의 뭐 흡사하죠. 그러니까 청자의 우리의 빛깔이나 무늬를 봤을 때 12세기에서 그러니까 깊이 얘기하면 13세기에 만들어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저러한 향환의 문양은 우리나라 특유의 불교 도구 형식을 평가받고 있는데 고려시대에 등장해서 조선시대까지 사용했던 전통적인 향환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보나 다른 이렇게 향원에 비해서 이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향환은 청자는 없어요. 네? 청동 향환은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청자는 그거를 번따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자가 연대가 좀 짧죠. 짧고. 네. 네. 자, 그럼 이 청자로 된 향환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예. 청자의 향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잘 생긴 것도 있고 또 뭐 조그맣게 이렇게 모양이 나온 것도 있는데 오늘 의뢰품 같이 저렇게 잘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귀합니다. 아, 상당히 귀합니다. 김성은 씨. 저도 처음 볼 정도예요. 처음 보신다? 김성은 씨. 이런 역상감 무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네. 역상감 기법은 사실 청자 중에서도 아주 고급스러울 때만 나와요.
뭐야? 그렇지. 와. 그냥 이 역사관 기법이 안 들어온 거는 뭐 덜어 있다고 칠 수 있는데 사실 역사관 기법은 곰방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 볼 정도.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귀한 거예요. 네. 네. 세 분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네. 어려워. 추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죠. 허! 억단이 나옵니다. 이윤성 씨 5억. 우와. 김성원 씨 2억 5천만 원. 윤성민 씨는 4천만 원. 저는 이거는 뭐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시장 가격을 네. 좀 덜 감안했어요. 아. 좀 가치 위주로 좀.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네, 때문에. 너무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급이라는 네. 판단이시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그래프는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과연 억 단위가 넘어갈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보란꽃과 당초, 연판문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고려청자 향환의 추정 감정가자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만 단위, 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5000만, 억 단위, 억 단위, 억 단위, 얼마 됩니까? 억 단위. 2억 5천.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잘 맞히는 거야? 우와! 어? 제가 퀴즈 이런 거 되게 잘하나 봐요. 오, 그렇네. 이거 빨리 지워야 되겠다. 어떡해. 소름 돋아요. 우와. 오늘 사실 저 물건을 보면 사실 역상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역상감이 들어가면 고급입니다. 고급 물건에 들어가죠, 거의가. 예, 그래서 딴 역상감이 안 들어간 것보다는 한 고비상감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의뢰품은 역상감이 들어가갖고 저렇게 도안이 화려하게 들어간 거는 사실 저도 향환으로서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려청자 향환 함께 하셨습니다.